그나마 루시드가 뭐 긍정면이 있긴 한데 체력이 지금 저체력이고 네, 일단 아 커버너가 계속 날뛰고 있어요. 예, 한 명 죽고 남은 분들은 네. 체력 상태가 안 좋습니다. 드블랑이 계속 왔다 갔다 버릴 겁니다. 이거 이리시 또 다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네, 루시드 스카노가 땡길 수도 있고 루시드 해줘 스카노가 땡길 수도 있어요. 루시드 해줘 병 넘어 땡겨집니다. 막혔어요. 막혔어요. 싸움 아 제리가 좀 때려 제리 때려요. 에이밍이 제리가 좀 때리는데 그래도 한번 제리가 때리는데 열심히 때리고 있고 그래도 화룡 제리가 마무리가 4명인데 자 긴게 또 막 이렇게 부활 이렇게 부활 자 조금 더 에이밍 지직 아 잠깐만 조금만 글러들 아 여기까지 그래도 온 김에 바로 안 끝났거든요. 예 묶어 먹는다. 물론 정글은 없습니다. 상대도 없습니다. 네 일단 스카노가 다시 확인하러 갈 곳으로 보이고 블랑이 집 갔다가 순간이동 타이텐데 이거 상황 더 봐야겠는데 예. 이거 초토하는 캔도 있고요. 예. 있습니다. 블랑이 뒤로 오겠죠? 예. 앞에서 스틱락이 살짝 1 플러스 1 그리고 로초와 로케 막아주고요. 어림없다. 그리고 르블랑은 노치한테 마크 당했어요. 그러면 D 플러스 2야 한 방에 이거 얼마 따라간 거예요? 이게 상황이 엄청 길었는데 이게 중간 과정에서 바론 치다가 위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BNK POX에 뭐 스카노 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킬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. 예. 그래서 약간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됐고 비에고한테 막 옷도 뺏기고 그게 좀 변수가 크게 됐죠. 제리 프리디가 또 나왔었고 아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비에고를 막으면서 바로 버스트한 게 아니라 싸움을 유도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깊었어요. 다시 꽤 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만 네, 상황 자체는 BNK가 좋아 보였었는데 여기서 걸었을 때 맛있게 뭔가 이렇게 상대를 확 끊거나 하지 못했어요. 네. 신난다는 터졌지만 아지는 견제에 징크스가 딜을 많이 못했었고 제리는 진짜 말 그대로 프리디를 했거든요. 거의 풀키로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. 에이밍 완전 다 쫓아냈고요. 클로저가 산게 다행 전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면 또 싸 둘에서 중 그냥 디플러스기야